205페이지 중개 보수입니다. 우리 시험에는 의무와 책임이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이 국민경제에 이바지, 공공복리, 국민재산권 보호, 일맥상통한 뜻입니다. 즉 국민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업공개사는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 해야 된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다고요. 근데 개업공개사의 권리는 이거 중개보수밖에 없어요. 권리라고는 돈 받는 거. 근데 그 권리마저도 권리를 남용하면 안 된다. 즉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문제가 오히려 한 문제 나오고요. 계산하는 문제 한 문제 해서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 자, 계산도 그 보수도 계산한 이유가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니까 그 법정 보수만 받을 수 있도록 계산하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205페이지에 보면은 중개보수의 구분에 보면 중개보수가 있고 실비가 있다. 실비는 실제 들어간 돈이 실비입니다. 차비, 숙박비 이런 것들. 저도 처음에는 순진해가지고 주 강원도 땅 임장 활동하러 가자 해서 따라가고 했는데 완전히 손해더라고. 하루에 한 50만 원 손해예요. 그차 가지고 가고 기름값 들지, 또 가면 밥도 사 먹여야지. 손님 어찌할지도 모르는데 손님 보고 사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러면은 오히려 손해죠. 그러니까 실비 그 미리 받고 가도 돼. 그냥 가는 거보다 몇십만 원 받고 가야 돼. 그 실비. 실비 받아도 된다고, 차비하고 이런 거 들어간 거. 제주도는 가려면 이 비행기 값 받아도 된다고요. KTX나 SRT 이런 거 영수증 줘요, 안 줘요? 차, 영수증을, 이게 실비 받으려면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영수증 있어요, 없어요? 기차 타면? 그 표, 기차 표, 그게 영수증이에요, 표가. 예, 표, 영수증이고, 아니면 휴대폰으로 그 끊으면은 가서 영수증 달라고 하면 줘요. 그래서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실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보수청구권의 특징입니다. 양갈 1번, 맨 밑에 상인의 보수청구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인. 상인, 상법상 상인입니다. 따라서 중개 계약을 하면서 우리 집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럼 팔면 중개보수 줄 거냐, 안줄 거냐, 이런 거안 물어봐도 당연히 상법상 상인으로서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 완성에 따른 보수 청구권입니다. 계약 성립시켜야 보수 받을 수 있고요. 집 100번 데리고 가서 보여줘도 계약 성사 못 시키면 한 푼도 못 받죠. 그래서 이게 사기를 칠 수밖에 없어요. 개업공개사는. 왜? 내가 먼저 계약 성사 시켜야 내가 중개보수를 다 받기 때문에. 근데 변호사는 굳이 그렇게 사기 칠 필요가 없는 게 수임료를 패소해도 받기 때문에 꼭 승소시켜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기 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도 개업공개사들에게 물건 하나 내놓을 때 얼마 일정 금액을 주게 하고 나중에 만약에 계약 성사되면 그거 빼고 나머지 보수를 받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냐 하니까 정부에서는 안 되겠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내놓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내놓으니까 어떻게든지 먼저 내가 성사시켜야 중개보수를 받고 계약 성사 못 시키고 다른 데서 계약 성사시키면 나는 한 푼도 못 받잖아요. 그 우리나라가 이게 문제예요. 근데 외국에는 독점 중개예요. 독점 중개. 외국은 무조건 한번 내놓으면 독점 중개 계약을 맺으면 누구하고 계약하든 간에 그 독점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여러 군데 내놔가지고 먼저 계약 성사시킨 개업공개사 한 명에게만 중개보수를 주게 되잖아요. 양가로 3번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양도, 압류, 중개보수 청구권도 채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도 있고 압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요. 개업공개사에게 돈 받을 빚쟁이가 있으면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 못 받아가게 압류해가지고 대신 받아갈 수도 있다.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무효다. 무등록 업자는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업자는. 근데 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약정되어 있다면 그건 받아도 됩니다. 업자, 업이라는 건 직업으로 하는 거죠. 무등록 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무자격자를 하더라도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받는 것은 상관이 없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한 의뢰인은 처벌받지
않는다. 의뢰인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은 무효이고 또 초과 약정한 것도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그 양가로 2번 사법상 효력인데 전부 무효가 아니고 초과해서 받기로 했다면 초과 부분만 무효다.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약속했으면 1000만 원 다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 900만 원만 무효입니다. 초과 부분만. 자, 그 다음에 206페이지 중개보수 발생, 중개보수 청구권의 발생, 그 다음에 행사, 그 다음에 행사, 그 다음에 무효, 자, 중개보수, 중개보수 청구권 발생, 그 다음에 행사, 소멸. 발생은 중개계약 시에 발생합니다. 중개계약 시. 중개계약 시 발생한다. 중개계약 시. 중개계약 시 발생하고 행사는 거래계약 시 행사할 수 있다. 거래계약 시. 거래계약 시. 계약 시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멸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개업 공개사의 고의 과실로, 그럼 개업 공개사의 고의 과실 없이 거래 당사자의 이행 지체로 계약이 깨지면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 깨졌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의뢰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사기꾼아, 네가 설명을 똑바로 못해가지고 지금 내 계약금 떼 있으니까 계약금까지 물어내라 이런 식으로 하면 계약공개사 중개보수 안 받을 테니까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매도인이 안 주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싹싹 빌어야 돼. 현실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개업공개사 고의과실이 전혀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다고. 전혀 고의과실이 없기가. 이론적으로 고의과실이 없다면 받을 수 있다. 근데 잘 주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어요. 계약 깨지면.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받을 수 있고. 그럼 발생은 중개계약인데 중개계약이 뭡니까? 우리 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이. 이때 발생은 하지만 거래계약 성립을 정지 조건부로 발생합니다. 계약이 성사되어야 받을 수 있다. 계약 성사 안 되면 다른 친구한테 직접 팔아버리면 중개보수 못 받죠? 209페이지 3번 중개보수 지급식입니다. 중개보수 지급식에는 개업공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예, 잔금 치려야 받을 수 있다고요. 옛날에는 계약 승인만 되면 받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시행령이. 현실적으로 잔금 치려야 줬잖아요. 옛날부터. 그래서 그 현실에 맞게 시행령을 바꿨어요. 물론 빨리 받으려면 미리 약정을 하면 돼요. 계약시 다 주기로 하고 받아도 위반은 아닙니다. 근데 약정이 없으면 잔금 치를 때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자, 계약 형태에 따른 중개보수 청구권자인데요. 이게 시험에 공동중개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이런 건 법조문에 없어요. 지금 각각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각각 수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게 법에 있는 게 아니라고. 예를 들면 매도의뢰를 받은 개업공개사는 매도의뢰인에게, 매수의뢰를 받은 개업공개사는 매수의뢰인에게 받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안 받는 것도 해봤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20억짜리 다가구 통매매를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주로 매도인은 5천만 원 준다고 해요. 5천만 원. 그러면 매수인은 법정 보통 매수인보다는 매도인이 더 많이 준다고 그래요. 팔아만 주면 내가 복비는 더블로 주겠다. 이렇게 옛날에 관행이 20억짜리 이런 거 다가구 팔아주면 한 5천만 원 받았어요. 5천만 원 이렇게 받고요. 매수인은 0.9%만 받아요. 그럼 298, 1800만 원이죠.
1800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책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매도인은 매도례를 받은 개업공인회사는 5천만 원, 매수례를 받은 개업공인회사는 1800 이렇게 각각 그냥 자기 거 받아가면 된다 이 말인데 이거는 법 조문에는 없고요. 이거는 그 지역마다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제가 할 때는 이렇게 두 개 합해가지고 계산하기 1800이 너무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2천만 원이라고 보고요. 그냥 2천만 원이라고 본다면 두 개 합하면 얼마예요? 7천만 원이죠. 7천만 원 나누기 2 해가지고 3,500만 원씩 나눠 먹기로 이렇게 했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옛날에 제가 하던 동네에서는. 그럼 저는 매도인에서 5천만 원 받았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저하고 같이 공동중개하는 사람은 딱 계약하는 날 와가지고 매도인이 깎아달라 한다. 그래서 내 복비 안 받고 그냥 2천만 원 깎아주려고 하는데 계약할 거냐 안 할 거냐 묻더라고. 그럼 깎아주면 결국은 내가 받은 5천만 원 가지고 2,500만 원씩 나눠 먹어야 되고 안 그러면 계약 깨지는 거예요. 지금 계약 못하는 거예요. 당장. 그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금 그 누구든지 지금 계약서 쓰기 바로 계약서 쓰러 왔는데 이런 말 하면 2,500만 원이라도 벌고 싶겠어요. 때려치우고 안 한다고 하겠어요. 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럼 맨날 저하고 하는 사람은 맨날 자기는 한 푼도 못 받았대. 그 깎아달래서 어쩔 수 없이 2천만 원 깎아준다고 했다. 그 제가 받은 거 가지고 나눠 먹을래 안 먹을래 계약할래 안 할래 하는데 지금 안 한다 하기가 좀 쉽지 않죠. 다 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저는 다 나눠 먹고 싸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2천만 원 짜기는 받고 또 이거 받고 이렇게 했더라고 나중에. 그러면 욕하고 싸워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기 싫어서 그냥 안 싸우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 조문에는 없다고 이게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규정은 없어요. 관행이 이제 그 지역별로 다 달라요. 아파트 같은 거는 통상적으로 그냥 각각 자기 거 자기가 받아가요. 그냥 매도를 받은 개업공에서는 이 사람한테 받고 이렇게 한다고요. 물론 이게 법적으로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뭐 컨설팅 명목으로 이런 거는 많이 받아요. 다가구 같은 거 물건 뭐 골프장이나 뭐 예를 들어서 큰 거 이런 거는 법정보수만 해가지고는 거래되기가 어려워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면 뭐 컨설팅 수수료 이런 거는 또 받아도 되니까. 자, 보수 청구입니다. 맨 밑에 보수 청구인데 양가로 1번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다 받습니다. 의뢰인 매도 의뢰인 매수 의뢰인 양쪽 다 받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0.9%라고 하면 양쪽에 0.9씩 받으면 합하면 1.8이에요. 양쪽에 다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데 미국, 캐나다, 뭐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는 매도인한테만 받더라고요. 관행이. 제가 미국 법 조문을 보진 않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관행적으로 매수인은 돈 안 낸다더라고. 중개보수는 매도인한테 받는 거예요. 그 미국, 캐나다 이런 거는 최고 비싼 게 8%라고 8% 중개보수가 8%라도 둘이 나누면 4%고 또 권은보험료 이런 거 에스크로우 이거 수수료 이런 거 0.4% 내고 나면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가 아닌 거 예를 들어서 법인이 겸업하고 받는 거는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상관없다. 210페이지 동그라미 2번 권리금도 중개보수가 아니잖아요.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거는 그래서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다. 자, 그다음에 그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로 무효 취소 해제되면 받을 수 없다. 중개보수. 자, 그다음에 211페이지 양가로 3번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요. 그 구체적인 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 정도만 알면 되고 212페이지 실비입니다. 실비. 실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212페이지 동그라미 1번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가 있고 동그라미 2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실비. 이거는 누가 부담하는지만 기억하면 돼요. 누가 부담하는지만 우리 프린트 거기 52번에 보면 52번에 수수료 동그라미 15번 16번 밑줄 지나오시면 되겠네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해서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매도, 임대어린이 낸다는 걸좀 이해가 안될수 있어요. 근데 왜 이해를 해야 되냐면 민법에 보면 민법에서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이때 동시이행이라 하면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는 게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그래서 매매대금이 10억인데 거기에 비해서 소액인 예를 들어서 10만 원 가압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이 가압류 10만 원을 말소해 주기 전에는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해서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게 판례예요. 그러면 매도인이 등기부가 깨끗하다는 걸 스스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해서 보여줘야 되니까 그 비용도 매도인이 해야 된다고. 나다 갚고 아무것도 없다. 지금 깨끗하게 말소 다 됐다.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누가 내야 된다? 매도, 임대의뢰인이. 현실적으로는 거의 다 매도인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헷갈려요. 현실적으로는 수도권은 법무사들이 내줍니다. 그 외의 지역은 개업공개사가 거의 냅니다. 그래서 헷갈린다고 시험에 나오면 현실적으로는 거의 매도 임대의뢰인한테 안 받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12페이지 그맨 밑에 양가로 2번 중개보수 청구 지불 시기는 잔금 치를 때라고 했죠. 원칙적으로 약정이 없으면. 자, 213페이지 중개보수 산출입니다. 중개보수 산출은 주택의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주택 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의령으로 정합니다. 213페이지 양가로 1번 요율 기준 및 범위인데 동그라미 1번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고 했습니다. 0.9면 양쪽에 다 받으면 1.8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중개 사무소 소재지와 중개 대상물 소재지가 다른 경우는 뭘 기준으로 한다? 사무소. 만약에 중개 사무소는 경기도에 있고 아파트는 서울에 있다면 서울시 조례가 아니라 경기도 조례입니다. 사무소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4번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맨 마지막 까만 별표를 보면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하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죠. 사무소 기준이라고요. 주된 사무소에서 중개했다면 주된 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 받는다고 중개 대상물 소재지가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214페이지 주택이 있고 주택 외가 있습니다. 주택과 주택 외가 있다.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가 있고 주택 외가 있습니다. 이 주택인지 주택 외인지는 공부상 용도입니다. 실제 용도가 아니고요. 공부상 용도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시도조례. 시도조례 내용까지는 암기할 필요가 없죠. 시도조례는 16개 시도조례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국토교통부령까지는 알아야 되는데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주택의 경우 매매는 0.9%, 임대차는 0.8%입니다. 0.8%나 1000분의 8이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조례로 정한다고요. 그러나 주택 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주택 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첫 번째 주택 외의 경우에는 뭐가 이러냐면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이 만약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건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 외로 분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상 주택 외에 해당됩니다. 공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주택 외지만 사실상 주택에 준하는 적용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매매인 경우는 얼마입니까? 매매는 0.5% 범위 내에서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나머지 85제곱미터 초과한 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 업무용 오피스텔, 그 다음에 상가, 토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건 모두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친구가 갑자기 전화와가지고 진주에 1억 6천 아파트 전세인데 중개보수가 얼마냐 묻던데 잘 모르겠다 이랬더니만 강의하면서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진주 조례를 암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냐 해서 잠깐만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컴퓨터에 네이버나 다음에 중개보수 치니까 그 계산하는 그게 나오더라고요. 중개보수 자동 계산기가 나와요. 그게 1억 6천 치니까 임대차 0.3% 돼 있더라고요. 0.3%면 얼마입니까? 30만원 하고 368, 48만원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계산기도 있어요. 어플도 있고요.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 그래서 뭐 계산할 줄 몰라도 현업에 가면은 그 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다 계산돼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일반가세사업자, 간이가세사업자 치놓으면 그 부가가치세까지 다 찍혀서 나와요. 일반가세사업자는 10% 부가가치세 받아도 되고 간이가세사업자는 3% 받을 수 있어요. 3%. 자, 그 다음에 215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동그라미 기억.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전부 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우리 그 2번에 있죠. 56번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그 2분의 1에 56번에 보면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적어놨죠. 그 2분의 1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데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면 옛날에 그 방 딸려있는 조그마한 가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2분의 1이 50제곱미터가 주택이고 50제곱미터가 상가면 전부 100제곱미터 모두 다 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요. 2분의 1 초과가 아니라 2분의 1 이상입니다. 이상. 이상인지 초과인지 이런 걸 좀 보셔야 돼요. 2분의 1 이상입니다. 우리 3월 13일부터 바뀐 게 뭐라고 했어요? 그 자금조달계획과 실입지여부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는 3억 이상 초과가 아니고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 투기과일지구 안에 있는 9억 초과하는 주택법상 주택은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9억 초과입니다. 또 그건 이상이 아니고 이상인지 초과인지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주택 외의 보수, 실비, 요율 및 한도액표 명시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사물에 대하여 중개보수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중개보수, 실비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해서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예, 이를 그래서 주택은 그냥 시도조례 가져가는 요일 그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중개보수 요일표 해가지고 1번 주택의 경우 시도조례 가져가는 요일표를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주택 외 해가지고 주택 외는 가로 퍼센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0.9 범위 내에서 자기가 받고 싶은 것만 적어넣으면 됩니다. 옆에서 0.8을 적으면 나는 0.7, 0.6 이렇게 자율 경쟁을 유도해서 수수료를 인하하고자 이렇게 해놨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전부 0.9를 적어놨거나 또는 아예 아무것도 안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침묵회 회칙에 혼자서 살려고 0.4 이렇게 적어놓으면 벌금 100만 원 내야 된다 이런 거 자체적으로 침묵회 회칙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전부 0.9로 적어놓거나 또는 아예 안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그 요일표 중개사무소 들어가는 일 있으면 오늘 한번
지나가다 중개사무소 있으면 들어가 보세요. 아파트 단지 안에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하셨는데요? 물어보면 한 30억 있는데 어디 투자할 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급히 대접받고 그냥 브리핑 듣고 나오면 돼요. 그 한번 보시라고 이게 보수율표 가로 안에 뭐 적어놨는지 한번 그 꼭 다음 주에 알려주세요. 뭐 적어놨는지 몇 퍼센트 적어놨는지 한번 구경해 보시라고요. 거의 다 안 적어놓거나 또는 0.9 적어놨어요. 0.8, 0.7 적어놓은 데는 하나도 못 봤거든요, 제가. 원래 정부의 의도는 이렇게 자율 경쟁을 유도해서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인하하려고 했는데 현실은 전혀 현실적으로는 전부 다 0.9 내지 비워놨다. 215페이지 메뉴의 거래 금액 산정입니다. 그 거래 금액 산정인데요. 니은. 니은은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이게 뭐냐면 매도인이 집 팔고 매수인에게 그 자리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눌러 사는 경우입니다.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동일이 세 번 들어갑니다. 동일 세 번 들어간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고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가 80만 원이면 18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매매에 대해서만 받는다고요. 매매에 대해서만 매도인한테 100만 원, 매수인한테 100만 원, 2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죠. 각각 100만 원. 동일 세 번 밑줄 치셔야 돼요.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자, 그 다음에 216페이지 동그라미 2번 메뉴의 교환입니다. 교환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2억짜리 상가와 2억짜리 상가와 3억짜리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 상가는 0.9%죠. 180만 원 받을 수 있고 주택은 시도 조례를 봐야 되는데 시도 조례를 보면 0.4%입니다. 이 0.4%라는 건 암기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0.4%라고 줍니다. 그래서 중개 보수가 큰 걸 각각 받는 게 아니라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교환의 경우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각각 받습니다. 그럼 양쪽에 다 120만 원씩을 각각 받을 수 있다고요? 거래 금액이 큰 겁니다. 중개 보수가 큰 게 아니고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전세, 동그라미 4번 임대차인데요. 월세가 있는 경우입니다. 월세가 있는 경우 만약에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이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러면 4,50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더하면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에다가 그대로 곱하기 요율을 하면 됩니다. 요율은 주택 외의 경우 0.9 그 다음에 주택의 경우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요율을 곱하면 되겠죠. 근데 보증금 500 더하기 월세가 40만 원이면 곱하기 100을 해도 4,500만 원밖에 안 나오죠.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5,0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미만인 경우는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70을 합니다. 그러면 47은 28, 2,800만 원 더하기 500만 원 하면 3,300만 원입니다. 3,300만 원. 만약에 곱하기 0.9가 요율이라고 가정을 하면 상가는 0.9죠. 5천만 원이면 0.9면 얼마입니까? 5,945 중개보수가 45만 원입니다. 45만 원. 근데 월세를 5만 원 깎아줘버리니까 중개보수가 얼마 돼요? 3,927. 27만 원에 3,927.
29만 7천 원, 45만 원하고 얼마 차이나요? 지금 15만 3천 원 차이나잖아요. 15만 3천 원 차이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깎아주겠어요? 안 깎아주겠어요? 개업 공개사가 안 깎아줘요. 임대인이 안 깎아주는 게 아니고, 임대인은 개업 공개사가 5만 원만 중개부 좀 월세 좀 깎아주세요. 그럼 중개부수도 15만 3천 원 더 싸집니다. 이러면 깎아줄 가능성도 있죠. 근데 아예 개업 공개사가 만약에 세입자가 주인한테 5만 원만 좀 더 깎아달라고 이야기 좀 해보세요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원래 50만 원인데 겨우 깎아가지 45만 원 됐는데 계약 안 했으면 안 했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다고. 왜? 중개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곱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70을 합니다. 양가로 4번에 보면 그 양가로 4번 양가로 5번에 서울시 조례에 있는데 이게 박스 안에 있는 건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금액이 양도차익이 크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죠. 누진세율인데 이게 중개보수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 적어지는 역누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더 적어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조례가 그렇다는 이야기. 조례가 상가는 주택 외의 경우는 무조건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협의니까 그런 거 없고요. 역누진제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거 보니까 5천만 원 미만인 게 0.6%고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0.5%고 2억 이상인 경우는 0.4%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역누진이 적용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근데 6억 이상인 경우는 또 0.5로 또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 또 9억 그러니까 무조건 역누진이 아니죠. 이것도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거는 시도조례는 참고로만 보고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217페이지 중개보수 산정기준인데 산출액 한도액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뭐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이것도 자 2억이면 시도조례에 의하면 2억이면 0.4%입니다. 2억이면 0.4%에서 중개보수가 주택인 경우 80만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1억 9천만원이면 2억 미만인 경우에는 0.5%입니다. 중개보수가 0.5%면 1호는 5, 5, 9, 45 하면 얼마입니까? 95만원이죠. 2억 미만인 경우는 0.5%니까 시도조례에 의하면 물론 시도조례에 암기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95만원이에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2억짜리 비싼 걸 중개하면 80만원이고 1억 9천만원짜리 중개하면 95만원이라면 개업공개사는 오히려 조금 깎아주는 게 중개보수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2억 미만인 경우에는 한도액이 8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도액이 80만원. 만약에 2억 미만인 경우에는 한도액이 80만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95만원 나와도 얼마밖에 못 받는다? 80만원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1억 6천짜리를 중개하든 2억짜리를 중개하든 모두 80만원이에요. 중개보수는. 왜? 한도액이 80만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산출액이 한도액을 초과해도 한도액밖에 못 받습니다.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와요. 이런 게 지금 1억 6천짜리 이런 게 현실적으로 많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산출액이 더 크면 한도액만 받고 산출액이 더 적으면 산출액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수한 경우 7번 분양권 매매입니다. 분양권 이거는 판례입니다. 판례. 분양권은 판례가 있습니다. 분양권은 현재까지 들어간 돈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 등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에요.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제가 한번 당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 만약에 계약금이 5천만 원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드는데 근데 피가 5천만 원 붙었으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프리미엄이 이 상태는 1억에
1억 가지고 중개보 수요일을 정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저는 마이너스 P가 붙어가지고 그럼 돈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그래 했는데, 그럼 이러면 중개보수 한 푼도 못 받아요. 이런 대로 하면, 판례대로 하면. 마이너스 P면 마이너스 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어쨌든 판사들이 이렇게 했어요. 분양가가 아니라 현재까지 실제 주고받는 돈에다가 요율을 곱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플러스 P가 붙는 것만 생각했는데 마이너스 P가 붙는 경우도 있죠. 마피라고 인터넷 치면 마피가 붙은 단지도 많아요. 어쨌든 뭐 이렇게까지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당한, 이렇게 해가지고 판 경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어쨌든 분양가가 아니라, 분양가가 5억이라도 5억에 대해서 요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계약금만 들어간 상태에서 그랬다면 여기다 곱하기 요율을 한다고요. 중도금 프리미엄, 프리미엄도 있으면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P 붙으면 마이너스 합니다. 분양가가 아니라 현재까지 들어간 돈, 실제 주고받는 돈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한다는 게 판례다, 판례. 요거는 법조문은 없습니다. 판례입니다. 그 중간에 217페이지 핵심 체크 판례 있죠? 예,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 그 실비 재증명 및 공부 열람 대행료 한 건 1,000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도 조례에 있는 겁니다.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한 건에 1,000원이다 이런 말은. 예, 그 다음에 그 219페이지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계산하는 사례 문제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협회입니다. 225페이지 협회. 중개보수는 보수 계산하는 한 문제, 그 다음에 일반적인 내용의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오고요. 협회는 215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한 문제 나온다고 돼 있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문제밖에 시험에 안 나옵니다. 한 문제밖에. 그래서 별로 안 중요하다고요. 제목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215페이지 민법상 법인이고 사법인이고 공법인이 아니고 사법인이다. 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이다. 공익법인이고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입니다.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했어요. 이걸 재단법인, 사단법인 이런 걸 민법에 있어요. 민법 총칙 앞에 부분에. 사람이 모인 단체가 사단법인입니다. 재산이 모인 단체가 재단법인이고요. 양가로 2번 협회 설립, 이미 설립주의, 복수주의, 가입 이미주의. 협회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두 개 세 개 있어도 된다 협회.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많이 안 나온다고요. 가입 안 해도 되니까 몰라도 되죠. 옛날에는 반드시 가입해야만 했어요. 근데 1999년 7월 1일 부동산중개업법 7차 개정 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미 가입주의, 이미 설립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 협회 가입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 226페이지 협회 설립 절차입니다. 그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이 숫자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숫자. 첫 번째 발기인은 300명 이상입니다. 발기인은 300명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창립 총회 참석 인원은 600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이 창립 총회 600명이 서울에서만 몽땅 오면 안 되고 각 지역별로 참석해야 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 그 다음에 광역시 및 도, 시도가 아니라 광역시 및 도입니다. 시도라고 하면 서울도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특별시도. 그래서 광역시 및 도에는 20명 이상입니다. 시험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및 도가 우리나라에 서울은 빠져나갔기 때문에 1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300명, 서울에 100명 하면 400명은, 600명 중에서 400명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설립 인가 받아서 등기함으로써 승립합니다. 시험에 인가 받음으로써 승립한다. X로 출제됐고요. 설립 등기해야 됩니다. 인가라는 말은 공인중개사법 전체에 여기 한 번만 나옵니다. 인가라는 말, 공인중개사법에 허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227페이지 협회의 조직입니다. 총회, 협회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 총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삭제되어 없다. 예, 뭐 총회에 관한 규정은 예,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협회는 총회는 없고요. 대의원 총회가 권한사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10만 명을 다 모여가지고 회의하기는 어렵겠죠. 대의원 총회 대의민주주의죠. 우리나라도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국회의원들 뽑아가지고 대신 하잖아요. 300명이. 마찬가지로 협회도 대의원이 한 100명 정도 있어요. 그 대의원 총회에서 이 총회 권한사항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보고해야 된다. 50번에 1번에 있습니다. 우리 프린트 50번에 1번. 예,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50번에 1번에 있죠. 다음에 양가로 2번 지부 지회 설치인데 동그라미 1번 지부는 시도에 지회는 시군구에 둘 수 있습니다. 둘 수 있습니다. 만약 지부를 시도에 두는 경우에는 시도의사에게 신고해야 되고요. 지회는 등록관청에 사후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협회의 업무가 있는데 거기에 협회의 고유 업무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협회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교육이 있습니다.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교육은 고유 업무입니다. 고유 업무. 그러나 실무 교육, 연수 교육, 직무 교육 이런 것은 협회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 수탁 업무입니다. 228페이지 거기에 고유 업무와 수탁 업무가 있잖아요. 고유 업무는 공제 사업 이런 게 고유 업무입니다. 그리고 협회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고유 업무입니다. 그러나 실무 교육 같은 교육이라도 실무 교육, 연수 교육 이런 거는 수탁 업무. 그다음에 시험 업무도 시험도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시도에 위탁 협회에 위탁할 수 있죠. 그럼 협회 입장에서 보면 수탁 업무, 시도의사 입장에서 보면 위탁 업무입니다. 그 수탁 업무가 반대로 위탁 업무인데 위탁 업무, 수탁 업무가 같은 의미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맡기는 쪽에서 보면 위탁 업무, 협회 쪽에서 보면 수탁 업무라고요. 협회 공제 사업입니다. 공제 사업. 양가로 1번 228페이지 협회는 공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얻어야 됩니다. 맨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229페이지 양가로 3번 공제규정의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3번 책임준비금 밑줄 치시고요.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그 두 번째 줄에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100분의 10 이상, 10% 이상 적립해야 됩니다. 우리 프린트 그 10분의 1에 나와 있습니다. 56번에. 10분의 1에 몇 번에 있어요? 56번에 10분의 1에. 4번에 있죠?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0이나 10분의 1이나 10%나 같은 말이죠? 그러면 우리 공제료가 얼마라고 했어요? 1년에 공제료 내는 게 19만 8천 원인데 19,800원은 최소한 적립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10% 이상 적립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회계관리 및 책임준비금의 사용인데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얻어야 됩니다. 이 10% 적립한 것마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양가로 5번 공제사업조사 검사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은 수시로 조사검사할 수 있다. X로 출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등록관청의 요청 X입니다. 협회와 관련해서는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다만 앞에 했지만 지부 시도에 설치하는 경우는 시도이사에게 신고, 지회 시군구에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는 것 빼고는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무건전성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재무건전성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100분의 100 이상 재무건전성 유지해야 됩니다. 양가로 7번 230페이지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둔다. 둘 수 있는 게 아니라 둔다. 우리 프린터 그 첫 번째 주에 위원회 4개 비교하는 거 내드렸어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4개 위원회가 있는데 공제운영위원회는 둘 수 있는 게 아니라 둔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동그라미 이번에 구성을 보면 19명 이내로 구성을 합니다. 19명 이내. 19명 이내인데 협회 회장이나 협회 이사가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19명 중에서 협회 관계자가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인데 3분의 1 미만이라고 하면 6명 이하여야 합니다. 총위원이 19명 중에서 협회 관계자가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우리 프린트 56번에 그 3분의 1의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있죠.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협회 관계자가. 자, 그 다음에 231페이지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그 위원회 4개 중에서 공제운영위원회 위원과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4번 231페이지 4번에 보니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호선입니다. 호선. 호선이라는 것은 위원 중에서 상호간에 선출을 합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 자체가 없고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했습니다. 그 동그라미 6번 부위원장 직무가 있는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은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죠.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입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간사 및 서기는 두는데 둡니다. 위원장이 임명합니다. 위원장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국토, 위원이 아니고, 말 잘못했네. 그 간사 위원장이 임명합니다. 간사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은 딱 정해져 있죠. 위원은 230페이지에 있는 여기에 정해져 있습니다. 요 사람들 중에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임명 위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1페이지 공제사업 운영실적 공시인데 3개월 이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입니다. 협회가 위반 행위하면 모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협회는.
232페이지 부동산 거래 종무망의 운영인데 협회가 부동산 거래 종무망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만 한방이라는 PC버전 종무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종무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방 PC버전. 자, 그 다음 협회의 지도감독입니다.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부, 지회도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도감독을 합니다.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도감독을 한다. 지부, 지회라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입니다.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주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않냐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 집행 방법 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명령 따르지 않는 경우 모두 뭐라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233 메뉴의 양가로 3번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할 수 있고 시정명령 할 수 있는데 역시 따르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모두 협회와 관련해서는 모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233 문제 풀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번 영리사업이 아니라 협회는 뭐라고 했어요? 비영리사업. 2번은 등록관청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누구한테 보고한다고 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협회는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하고만 상대합니다. 다만 지부 설치신고, 지회 설치신고는 시도이사 등록관청입니다. 지부는 시도이사,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것 빼고는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했죠. 3번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이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이게 맞습니다. 3번. 그 다음에 4번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부과와 집행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지금 변호사협회는 변호사협회에서 징계합니다. 등록도 변호사협회에 등록합니다. 우리는 등록관청 시군구에 등록하죠. 그 변호사협회는 굉장히 공신력을 많이 부여했습니다. 협회의 자체 징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등록관청이 업무정지 등록 취소하죠. 아직까지 협회를 못 믿는 거예요. 협회한테 맡기면 협회는 자기 그 회원들이라고 다 봐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도 협회에서 징계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하지도 않고 전부 다 봐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등록관청에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변호사는 변호사협회에서 합니다. 우리는 행정처분도 등록관청이 합니다. 등록취소 업무정지는 물론 자격취소는 시도이사가 하고요.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에 협회는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 했는데 정보망 한방 PC버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235페이지부터 하는데 그 옛날에 행정처분 비교 정리 내드린 자료 있어요. 이거는 다음 주에 할 내용은 단순히 이게 암기하는 내용입니다. 참 암기하라고 하기가 미안하긴 한데 이게 2차 과목은 이게 단순히 암기하는 게 좀 있어요. 시험에는 네 문제가 출제돼요. 이거는 반드시 단순히 암기하는 건데 즉 예를 들면 판사들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왜 2년이 아니고 3년이고 왜 2천만 원이 아니고 3천만 원이냐 이거는 규칙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지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살인을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는데 왜 6년이 아니고 5년 이상이냐 그건 따지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재형 법정주의니까 법조문에 있는 대로 처벌할 수밖에 없죠. 그 요 부분만큼은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계속 수업 듣다 보면 자동적으로 10월 31일은 다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